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. 어떡합니까, 여러분. 저도 사람인데. 인사 한번 해주세요, 여러분께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차은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작가분들이랑 저 음향팀 분들이랑 여자분들이거든요. 뒤에서 한방 웃음이 진짜 녹화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저 뒤편은 처음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사람들에게 별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웃음을 준다는 거. 그거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, 은우 씨?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럼요. 진짜로 누구 외모 갖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잘생겼네요. 늦은 녹화에 도움이 됐다면 너무 저도 감사하고 뿌듯합니다. 약간 옷까지 하얀 거 입어가지고 약간 저기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약간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러 하늘에서 내려온 분 같은 느낌? 뭐 가끔 갔다 오곤 합니다. 그만해야 되겠다. 그만해야 되겠어. 죄송합니다. 첫 무대 10minutes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. 어쩐 일로 또 10minutes을? 평소에 선배님 좋아하기도 했고요. 그래요? 네네네. 좋아하기도 했고요. 네. 그 라이브 소통 방송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팬분들이랑 뭐 10분만이라도 소통을 계속 하자 해서 네. 그때 제목을 Just on 10minutes로 항상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몇십 번 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팬미팅을 할 때도 이 이름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 해서 네. 하기도 했고 해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팬미팅 콘서트에도 했었고 네. 그거를 또 여기서도 또 한번 보여주신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원곡 안무는 그럼 몰라요? 알려주시겠어요? 한번 해보실래요?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알려주는 거야?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. 원곡 안무? 아니에요. 은우 씨 버전이 난 것 같아요. 은우 씨 근데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? 저 97년생이요. 97년생? 네네. 97년대 98에 데뷔했으니까 97. 아, 그럼 아기 때부터 좀 외모가 특출났나요? 뭐 아니 뭐 그건 사실이니까. 네. 네. 뭐, 네 뭐. 저도 그랬었어요. 네. 네, 저도 중고등학교 뭐 인기 투표하면 항상 1등 하고. 오. 네. 안 믿기세요? 아니요. 그런 게 사실은 뭐 외모는 뭐 내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니지만 네. 그런 좀 좋은 추억들이 있게도 해 줬고. 네, 네, 네. 사실은 또 너무 외모가 특출나면은 또 불편한 점도 많지 않아요? 예전엔 좀 그게 좀 불편한 점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그랬어요? 제 진심은 이게 아닌데 네. 제가 봐줬으면 하는 거는 아. 이게 아닌 걸로 준비를 했는데 아. 그거를 약간 안 봐? 네, 안 봐요. 그럴 때 좀 속상하긴 했었죠. 그럴 수 있겠다. 지금은 뭐 그것도 그냥... 감사하다. 네네네. 네네. 근데 자꾸 보게 되네요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마음을 보고 싶은데 자꾸만 얼굴로 눈이 가네. 미안해요. 지금 8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이 발표가 됐다고 해요. 네, 맞아요. 언제 나왔어요, 솔로 앨범? 15일 날 나왔어요. 진짜 며칠 전에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소개해도 될까요? 그럼요. 그거 하려고 지금 나오신 건데. NTT라는 소개해야... 앨범인데요. NTT? 네. 그게 그냥 개체라는 뜻인데 그냥 제가 본명이 동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동민이로서 지금까지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해 보고자 제 마음들을 좀, 네, 좀 담은 소중한 앨범이에요. 그럼 작사 작곡도 참여를 하세요? 평소에 글 쓰는 건 좋아해서. 아, 그래요? 이번 앨범 곡들은 다 작사에 참여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 앨범을 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? 네, 뭔가 그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. 뭔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잘 못하겠고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잠을 좀 줄여서라도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세게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좀 오래 걸리더라도
좀 진정성 있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말로 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곡으로 좀 많이 표현을 했군요. 네. 여기 레드카펫에도 먼저 나오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들었어요. 약간 그런 뭐랄까 뭔가 이 앨범이 좀 상업적이게 좀 성적에 연연이 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서 네. 회사와 얘기를 할 때도 좀 그런 너무 홍보적인 느낌의 것들은 활동은 제가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 뭐 흥행되면 좋은데 네네. 그거보다도 제가 발벗고 이거 막 들어주세요 아. 들어주세요 이거가 선뜻 안 됐어요. 왜요? 그냥 작년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되게 제일 쉽지 않은 해였거든요.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.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. 근데 뭐 가수가 그런 마음들을 또 앨범에 담고 전달하고 네, 잘 뭐,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힘들고 많이 울기도 했지만 네.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면서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어떠세요? 이렇게 앨범이 나오고 팬 미팅에서도 팬 콘서트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조금 괜찮아요? 뭐 그냥 평생 갖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. 뭐 괜찮다 나아진다란 말을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냥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잘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'Where Am I'란 노래 지난주 팬 콘서트에서 다 부르지를 못하셨어요, 그렇죠? 예, 맞아요. 여기서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? 저 그럼 또 울어요, 저. 아, 울지 말고 한번 씩씩하게 그냥 말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처럼. 잠들기 전에 늘 끄적이던 핸드폰 속에 메모를 봤어. 한켠에 그려놓은 울잖아요. 몰라요. 아, 이 곡은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사이다 한 모금 드실래요? 그 제가 다른 사이다 모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? 아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제가 철이 없었네요. 언젠가 이 노래를 한번 울지 않고 불러주세요. 언젠가 네 언젠가 해보겠습니다. 네네 You are the best. 네네 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? 그 약간 반려동물을 생각하고도 네 되게 좀 이입이 되는 노래여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 불러주실 수 있어요? 해보겠습니다. 네네. 햇살이 지그시 널 품에 안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자그맣고 귀여운 코를 움찔거리다 잠이 드네. 사랑이란 단어밖에 널 표현할 수가 없는 걸. You're the best. 빛이 나 환하게 나의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완벽해.
You are home. 자, 내 손을 잡아 세상 어디든지 나랑 같이 갈래. 은우 씨의 그 너무 멋있는 외모에 가려져서 그런데 목소리가 진짜 매력 있어요. 진짜요? 말하는 목소리도 매력 있고 노래하는 목소리도. 저 그 칭찬 되게 좋아해요. 아까 전에 계속 말할 때 뭐랄까를 많이 쓰시더라고요. 아, 약간 뭐랄까만 모아서 한번 내보내주세요. 뭐랄까를 자주 하시는데 그 뭐랄까 톤이 되게 좋아. 뭐랄까.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아, 뭐랄까. 뭐랄까. 자, 이제 9년차 선배가 됐는데 후배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, 요즘에? 후배들 보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밥 사주고. 그런 적도 있어요? 뭐 제가 아는 친구들은 있죠. 선배 얘기는 안 들어주나요? 후배만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선배도 가능한가요? 아, 그럼요. 아, 저도 가끔 예. 또 네. 고민 들어줄 후배가 필요하거든요. 저도 고민 들어줄 선배 필요할 때. 아, 예. 그럼 한번 예. 온라인으로 만납시다. 또 오프라인은 또 말라올 수가 있으니까. 네. 그렇습니다. 가장 눈에 갔던 제목이 F-King Great Time? 아. F-King? F 그 단어가 뭐 겁나, 나 진짜 이런 좀 맞아요. 그런 뜻이었겠네요. 네. 좀 잠들기 쉽지 않았을 때 약간 제 혼자 저 스스로 누워서 그냥 You did a F-King great job 하면서 겁나 잘했으니까 그냥 푹 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은우 씨가 늘 잠들기 전에 스스로 하던 말 우리 같이 해줄까요, 은우 씨한테? 네. 은우야, 너 겁나게 잘하고 있다. 네. 크게. 은우야!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겁나게 잘하고 있다, 은우야. 파이팅!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자, 마지막으로 어떤 곡 불러주실 거죠? 마지막으로 네. 앨범 타이틀곡 스테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이 들으면서 은우 씨하고 작별 인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